제34화 기도로 하느님께 간구하다. 최양업 신부가 1860년 어느 날 경상도의 한 교우촌 신자들을 방문하던 중 보졸들을 비롯한 박해자들에게 포위되어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순교를 각오하며 스승 신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기도문이 그 내용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우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느님, 우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옛 자비를 기억하시어 우리와 당신의 모든 성인들 기도를 어여삐 들어 허락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는 생사의 기로에서도 기도로서 하느님께 간구한 사제였다.